어제 그 간호사 월급이 미국에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참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간호사들이 이제 간호대를 졸업하고 나면 미국에서 3년제나 4년제를 졸업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 페이가 40불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 병원에서. 40불이면 1년이면은 한 8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만 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이제 월급이 올라가게 되면, 뭐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한 거의 20만 불까지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레인지가 8만 불에서 한 20만 불 정도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더 많이, 돈을 더 많이 벌겠다 하면 이제 다른 병원 가서 또 일을 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병원에서 한 군데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세컨 잡으로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수입을 극대화시키겠다 하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병원이 요즘 수술실도 대부분 12시간씩 일을 하면 3일만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3일만 일하면 4일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병원에서 뭐 파트타임으로 이틀 정도 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수입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수입을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더 이제 디그리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널스 같은 경우에, 널스 프랙티셔널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으로 2년 더 공부를 한 다음에 한 10만 불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처음 스타트가.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중에 가장 많이 버는 간호사가 이제 마취 간호사인데, 이거는 널스 아네스테시스예요. 마취 간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사 과정으로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전에는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닥터 디그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취 간호사는 처음 스타트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12만 불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약사들도 처음 스타트를 하는 12만 불 정도 하는데 거의 이제 약사 수준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계속 이제 경력이 쌓고 일을 올라가면 뭐 25만 불, 30만 불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마취 간호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두 군데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더 이제 수입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널스 프랙티셔너도 있고, 한국에도 널스 프랙티셔너가 이제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취 간호사가 있고, 근데 마취 간호사는 마취과 의사랑 거의 똑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취과 의사가 하는 모든 일을 마취 간호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닥터 디그리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취 간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수술실에서 일하면서 퍼스트 어시스턴트 하는 사람도 있고요. 퍼스트 어시스턴트 하는 사람들도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서 널스 어시스턴트도 있고, 또뭐 스쿨 널스 있고, 학교의 선생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버먼트 잡으로 이제 뭐 감사하는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뭐 헬스 디파트먼트 이제 보건국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간호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감옥에서 이제 뭐 일하는 간호사들도 있고, 뭐 그래서 간호사들이 가서 일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저희 병원의 CEO가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널싱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마스터를 할때 널싱으로 가지 않고 매니지먼트 쪽으로 가고 비즈니스 쪽으로 해서 MBA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CEO도 널스고, CEO 바로 밑에 있는 뭐 CNO라고 해서 그 널스 중에 가장 높은 사람도 널스고, 어차피 그건 널스지만, 그래서 널스가 CEO를 하는 병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CEO는 거의 그냥 뭐 100만 불 정도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뭐 그런 가는 길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어느 곳에 자기의 그런 디자이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널스들의 잡이 많고, 널스가 하는 일들도 많고, 그다음에 수입도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일하고 났을 때 베네핏도 좋고 해서 널스 잡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의사들을 보면
자녀들도 막 널싱스쿨을 간 사람들도 되게 많고 뭐 PA스쿨 간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널싱스쿨 가는 곳에서 지금 미국 주류사회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인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널싱스쿨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또 널싱스쿨을 그래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병원에 이제 실습 오는 학생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되게 잘 받아야 되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직하기도 어렵고 일단 그래서 취직을 하기만 하면 경력이 쌓으면 월급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음에 다른 병으로 가고 또 이 병으로 가서 자기네 몸값을 계속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가령 40불에 시작해서 우리 병원에서 한 2년 일하면 다른 병원 가면 나 2년 경력 있다 그러면 50불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간호사들이 자기 몸값을 올려가면서 병원을 옮기고 또 이제 뭐 한 병원 아니고 여러 병원 두세 병원 가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부를 더해서 자기 어드밴스드 된 어떤 그 커리어로 나갈 수도 있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이 페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좀 자기가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제가 포지션이 올토피디 코디네이터예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코디네이터를 일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간당 그래서 제 베이지 셀러리에서 5%를 더 주고요. 그 다음에 또 RNFA를 했잖아요. RNFA도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했기 때문에 또 레벨을 좀 올려줘서 제가 또 거기서 5%를 더 받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10%를 더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수술을 하면 5%를 더 주는데 이거를 계속 줄 수 없으니까 딱 두 가지 크라이테리어만 해서 주겠다 해서 10%가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맥시멈으로 제 시간당 받는 거에서 이제 맥시멈으로 10%를 더 받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차지 널스를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5%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자기 레벨, 널스 레벨을 올리는 거죠. 레벨 1에서 2로 가겠다, 2에서 3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거기에 맞게 또 5% 정도의 그 add-up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다양하게 월급이 딱 정해져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월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리아타운에 가서 마켓도 보고 다음에 맛있는 김밥도 사고 치킨도 먹고 그러고서 지금은 내려가는 길이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여러분한테 어제 말씀 못 드렸던 거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뵐게요. 안녕.